그 단체방 있잖아요. 레드벨벳. 네. 제일 먼저 누가 올렸나요? 웬디 언니가. 아, 웬디스. 웬디 언니는 정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것처럼, 나그 사람은 천사 같아요. 아, 진짜 천사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천사인 게, 제가 뭐 스케줄 하나하나 할 네. 때마다 저도 약간 제 스케줄 챙기기가 오, 힘든데, 예. 하나하나 다이 후기를 달듯이 저한테 제가 보든 말든 네. 문자를 이만큼 보내놔요. 웬디가 다비이망 활동도 네. 모니터링 해줬어요. 그니까요, 진짜. 진짜. 예, 지금 정원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마,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은 천상가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천사예요. 예, 웬디에게 한마디. 사랑하는 웬디 언니. 진짜 이러면 또 눈물 나는데. 네, 이번 활동 때 누구보다 가장 큰 네.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멘탈이 약한 저를 계속 케어해주고, 네. 좋은 말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언니가 주는 거에 비해 제가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네. 진짜 저도 언제나 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웬디 언니 사랑해요. 아. 저는 살면서, 와, 이 사람 천상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심진아 씨예요. 네. 심진아 언니인데, 이 언니가 내가 약간 좀 못나 보일 때나, 막 사춘기가 또, 이 사회생활 사춘기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도 늘 뒤에 있어준 언니여서, 이 사람이 천상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저는 조이한테 웬디라는 존재가 아마 네. 그렇게 평생 갈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사람들 안 바뀌어요. 진짜 안 아,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그냥 본토백이고.